골목 식당이 이런 기분이구나. 되게 긴장되네. 시사이드. 설마 칼집으로 알아내려고 그러나? 이상하다. 자, 마술부터 누가 맞춘 거, 누가 만들었나부터 해볼까? 네. 이쪽 거고 이쪽 거. 오, 아이고. 아니야. 끝난 거 아니야 어차피. 응. 이거 이쪽에서 만든 거 같고 이거 이쪽에서 만든 거 같아. 오, 아이고. 아니야. 끝난 거 아니야 어차피. 응. 이유는요? 일단은 빵에 디테일하게 이거 넣을 수 있는 거는 쟤밖에 없어. 오. 어, 야, 진짜. 야, 진짜. 아닌가 본데? 어차피 끝났잖아요, 뭐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미안한데 이대로는 불가능한 건데 이 디테일이 그 저 네 아니 뭐 후라이팬 그런 후라이팬 있어? 그럼 맛은요? 맛이랑 이런 거 맛도 이게 더 나아.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냐면 드시지 마세요. 매운맛을 왜 니네가 만든 거 맞아? 단맛과 매운맛이 밸런스가 안 맞아. 그리고 버섯 튀기는 게 아마 레시피대로 했을 수 있는데 튀기는 기술이 안 돼. 이거 봐, 버섯이 강정을 해야 되는데 바삭하지가 않잖아. 물컹물컹하잖아. 그리고 이게 형, 저 튀김 넣어주세요. 와, 완전 바삭바삭해. 아마 레시피대로 했을 수 있는데 튀기는 기술이 안 돼. 이거 봐, 버섯이 강정을 해야 되는데 바삭하지가 않잖아. 물컹물컹하잖아. 그리고 이게 나도 이게 약간 너 실망스러워. 이게 니네 거라면 실망스러운 게 네. 나는 어디서 힌트를 찾으려냐면 배우는 거니까.